안녕하세요. 음악가미스입니다. 오늘은 19세기 신고전주의 대표화가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를 만나보겠습니다. 앵그르는 1780년 프랑스 툴루즈 근교 몽토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조각가 겸 화가였고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그림과 음악을 배우게 됩니다. 6살부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가 혁명으로 인하여 학교가 4년 뒤 문을 닫게 됩니다. 11살에 아버지는 앵그르를 툴루즈로 보내어 툴루즈 아카데미에 들어가 소묘, 인물화, 풍경화 등을 배우게 됩니다. 13살에서 16살까지는 오페라단에서 제2바이올린 주자로서 연주하면서 생계비를 벌기도 합니다. 앵그르는 그 후에도 평생 동안 바이올린을 취미삼아 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대에 살았던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를 존경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앵그르가 파가니니 초상화를 스케치로 남긴 작품입니다. 1797년 17살에 파리로 가서 당시 고전주의 대표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 화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2년 뒤 프랑스 국립미술학교 회화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1800년 20살에 로마상을 받아 군복무 면제를 받았고, 1년 뒤 아가메논에서 온 사절단이란 그림으로 로마 대상을 받아서 로마 국비 유학 포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전쟁으로 인하여 상금을 지불할 수가 없어서 정부는 앵그르에게 수도원의 작업실을 마련해주고 약간의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당시 다비드는 화실에서 만났던 법관의 딸인 안 마리 포레스티에를 만나 약혼을 하게 됩니다. 1806년 마침내 로마 대상 포상으로 국비로 파리를 떠나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서 4년을 보내면서 라파엘로 작품을 연구하고 많은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그 당시 발팽송의 용녀라는 유명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은 서양 누드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작품으로 뒤돌아 앉아 있는 여성의 미를 잘 표현한 작품으로 부드러운 곡선, 은은한 피부색에 정확한 사실 묘사, 그러면서도 그림의 생명력을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국비 장학생 기간이 끝났음에도 파리에 돌아가지 않고 로마에 체류하였습니다. 1807년 약혼녀의 아버지가 파리로 오라 했지만 앵그르가 거절하는 바람에 약혼은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1813년 여성용 모자 상점을 운영하는 프랑스의 마들렌 샤펠이 로마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녀를 알게 되어 사랑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1815년 나폴레옹이 몰락하면서 그림 주문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대신에 로마에 오는 영국인들의 초상화를 많이 그리게 됩니다. 1819년 파리 살롱존에 그랑 오달리스크, 마드리드의 알바 공작 등 작품을 출품하지만 혹평을 받게 됩니다. 이중 그랑 오달리스크 그림은 스승 다비드의 레카미의 부인의 초상이란 그림과 구도와 특징이 비슷한 그림으로 나폴리 왕국의 카롤린의 여왕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그린 작품입니다. 오달리스크란 터키 왕궁의 후궁을 의미합니다. 옷을 벗고 반쯤 누워있는 여성의 뒷모습은 허리의 길이가 사실보다 크게 왜곡되어 있는데 그래서 혹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얼굴은 고개를 옆으로 하고 시선은 정면으로 관람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몸 전체를 흐르는 부드러운 선과 우아한 피부, 그러면서도 관능적인 여성의 육체를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파리 루브르를 대표하는 앵그르의 작품입니다. 1820년에서 1824년 사이에는 피렌체로 이사해서 살게 되었고, 그 당시 루이 13세의 성모에 대한 서약이란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1824년 파리로 오면서 그 그림을 살롱전에 출품하였는데, 큰 성공을 거두어 레지옹 도네르 십자훈장을 받게 됩니다. 이 그림은 루이 13세가 왕관을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는 내용으로 그려져 있으며, 앵그르가 존경하고 연구했던 라파엘로의 시스티나 마돈나와 비슷한 구도의
그림입니다. 그해에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같은 해 화실을 열어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1829년에는 국립미술학교 교수로 임명되었고 1833년에는 교감으로, 1834년부터는 교장으로 일했습니다. 1834년 살롱전에 성 심포리아누스의 순교를 출품하게 되는데 혹평을 받게 되자 파리 국립미술학교에서 물러나고 로마에 있는 프랑스 아카데미 원장직을 1841년까지 맡게 됩니다. 1841년에 파리로 돌아왔고 1849년 부인이 운명하셨고 1852년 72세에 친구들의 권유로 43살에 델핀 라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1862년 82세에 상원위원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앵그르는 고전문학에도 관심이 많았고 죽기 일주일 전까지 과거의 거장들을 연구하면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앵그르는 1867년 87세에 운명하였습니다. 오늘은 고전주의 대표 프랑스 화가 장 오기스트 앵그르를 만나봤습니다. 앵그르의 작품은 좋은 그림이 많은데 여기에 다 올릴 수가 없어서 뮤직갤러리를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